특별한 손님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주 여행에 나선 겁니다. 그 중에 반가운 분도 눈에 띄는데요. 김예지 국회의원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국회에 가져가서 어떤 방법으로 입법적, 정책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설렙니다. 떡더불이 있어요.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마리모 모양처럼. 아 그러네. 보이지 않아도 듣고 느끼며 걷는 제주 여행, 지금 떠나보실까요?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공기, 제주 여행에 다들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장애 여행으로 준비됐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가, 이게 무장애 여행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각약자의 이동 지원이나 옆에서 불편한 것을 도와드리는 트래블 헬퍼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관광 서비스의 일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에 꼭 필요한 트래블 헬퍼. 장애인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요. 이번 여행에는 제주에서 육성된 10여 명의 트래블 헬퍼가 참여했습니다.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들이죠. 시각장애인들의 제주 여행, 조금은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녹음기인데요. 헤드셋과 녹음기를 들고 뭘 하려는 걸까요? 일단은 자연의 소리를 잘 녹음하는 장비인데요. 원래 용도는 그거고 오늘의 용도는 자연의 소리를 더 집중적으로 듣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온전하게 느껴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실제 제주도의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로 느끼는 제주 사운드 워킹 체험에 나섰는데요. 어떤 자연의 소리가 들려올까요? 모두들 흩어져서 소리 채집에 나섭니다. 새소리 녹음이 잘 됐다. 이 소리 들리죠? 떡더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종달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새소리도 있고 진짜 자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 불면 얘네가 다 날아가요. 떨어지죠. 씨앗이거든. 우와, 엄청 많이 날아가요. 잘하셨어요. 한 만져봐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오, 그래요? 네, 금방. 평소에는 이런 새소리나 뭐 이런 자연소리에 별로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이제 아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아 이게 제주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은 저마다의 소리와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이 아름답다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요? 공원의 나무들은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며 그 감촉을 느껴봅니다. 멀그만 느껴지던 제주가 내 안으로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조용하지 않으면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히 하면서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시작. 이제 바깥 온도하고는 너무 차이 나서 굴에 들어오는 느낌이 확연하게 났는데 또 물소리까지 더하니까 더 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넓은 백사장에 의자를 마련하고 한 명씩 자리하는데요. 바다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표정이 다 말해주네요. 마음의 좀 치유,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바다의 이제 소리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그 내음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네.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잔잔한 물결 소리, 시원한 바다 내음, 가만히 마음의 주파수도 자연에 맞춰봅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네. 그리고 이 모래가 되게 뭔가 곱다고 해야 될까 느낌이. 시각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도 그 무장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변에 인접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좋고. 여행 기간 동안 특별한 시연회도 열렸는데요. 바로 휠체어와 내비게이션이 만난 혁신 기술, 휠 내비길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선보이는데요. 김예지 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휠 내비길의 기능은 순수하게 이동 약자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올해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특교세 지원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수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능 업데이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 구축을 해서 서비스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16m 후위 오른쪽 표시 방향입니다. 16m. 지도를 확인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앱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 보는데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았죠. 휠내비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고 든든한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구현함으로써 이 길만 쫓아가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예, 내비게이션 기능과 동일하게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휠 내비와 동행한 길, 직접 이동해보니 어떠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가서 이런 기술적 기반을 통해서 본인이 혼자서 그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이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다른 각 부처 간의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이 이제 관광지를 선택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제주로 이제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이 휠 내비길이 향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몸이 불편해도 제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경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떠나는 무장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무장의 제주 여행, 이제 떠나요?